2240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디엠입니다. 코디엠의 테마는 이낙연 면역항암제 OLED 장비 항암제 반도체 장비가 있습니다. 코디엠은 동사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의 경우 주로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와 삼성디스플레이에 판매하고 있음 신규 사업으로 국내외에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신속하게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 개발 또는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바이오 플랫폼 구축을 진행 반도체 장비는 반도체 제조 전 공정에 사용되며 세정 장비와 도포 / 현상 장비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9년 7월에 반도체 장비 LCD 장비 및 OLED 장비의 제조 / 판매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반도체 부문의 세정 장비인 아이리스, 노광 장비인 로직스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하트플레이트, 콜드플레이트가 있음 대시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의 제품을 공급하는 등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회사 퍼마웍스의 성장 등에도 주요 고객사향 반도체 도포 및 현상 장비. 세정 장비의 수주 감소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축소 대시 큰 폭의 매출 감소 및 대손상각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그러나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개선되며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 및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계획 조정,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 등으로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코디엠의 시가총액은 37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디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16위입니다. 코디엠의 상장 주식수는 6071만 2429주입니다. 코디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디엠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0배, 102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0억 원, -86억 원, -6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번지억 원, -165억 원, -226억 원입니다. 코디엠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8번지 42%이고 유보율은 99.4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8.4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8-0.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7.63이며 전일 대비해서 7.46-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디엠의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13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13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1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디엠의 종가는 613원이며 주가가 코디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디엠의 종가는 613원이며 주가가 코디엠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코디엠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낙연 관련주 코디엠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